정우성 측 윤서인 난민 발언 저격에 입장 없다. 배우 정우성 측이 만화가 윤서인의 저격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. 21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윤서인이 정우성을 향해 한 말에 대해 OSEN의 입장 없다고 전했다. 정우성은 지난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에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관련 유엔 난민기구의 입장문과 함께 난민촌 사진을 게재하며 이곳은 제가 지난해 말 방문한 방글라데시 호투팔롱 난민촌이다.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촌인 이곳에는 여전히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기약 없는 귀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. 이에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. 전 세계에서 6,85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고 한다. 이 중 1,620만 명은 2017년 한 해 동안 집을 잃었다. 오늘 샵난민과 함께 해달라. 이들에 대한 이해와 연대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달라라고 덧붙였다. 정우성은 2014년 5월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명예사절로 임명돼 기구의 대중 및 언론 홍보, 모금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. 그런데 정우성의 말에 트집을 잡는 인물이 등장했다. 만화가 윤서인이 자신의 SNS에 아니 왜 남보고 희망이 되어달래? 자기는 희망이 안 되어주면서 최소 몇 명이라도 좀 데리고 살면서 이딴 소리를 하세요. 우성씨라며 이러면 난 또 개념 배우에게 12톤 무개념 만화가가 되겠지. 어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. 이뿐 아니라 윤서인은 정우성을 연상케 하는 그림까지 그려 올렸다. 그림 속에서 한 남성이 화려한 집의 소파에 누워 휴대폰에 정우성이 SNS에 했던 말을 쓰는 모습이다. 윤서인은 그림까지 그리며 정우성을 지속적으로 저격하고 있다. 이에 대부분 네티즌들은 윤서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. 난민을 위해 해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기부, 참여 동력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우성을 향한 무차별 저격에 정우성 소속사는 특별히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.